2023년. 기면년. 네. 우리나라의 국운. 어떨 것 같아요? 가끔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도 해보고, 내년 거를 좀 보기도 하는데, 기면년. 나는 내년에 우리나라가 좀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. 근데 그게 상반기가 아니라 후반기쯤. 우리나라는 철저하게 동쪽에 있어서 목국에 들어가는데, 기의 묘라는 거는 작은 나무를 뜻하는데, 확 뭐 경제가 발전이 되고 살기가 모든 국민들이 좋아지는 다기보다는 그래도 금년보단 내년 후반기 여름을 기준으로 해서 여름부터 경제도 그렇고,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 또 많은 바람도 좀 많이 불 거고, 다시 말해서 아시아 쪽에 있는 이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나라들이 조금 내년엔 좀 움직임이 조금 있을 것 같고, 대략 서방으로 있는 미국이나 유럽권들은 조금 더 침체가 경제나 될 것 같고, 근데 정작 미국이나 이런 게 달러가 올라가고 있는데, 아무래도 목국인 우리나라 쪽이 좀 좋은 영향이 있지 않을까. 과연 그냥 그 정도?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조금 힘들겠지만 후반기부터는 그래도 경제적으로 좀 나았고 우리 서민들 사는 것도 조금씩 나아지지 않을까, 그렇게 점을 보고 있어. 뭐 그런 거 있잖아요.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를? 경기도 경기지만 요즘 나라가 시끄럽잖아요. 너무 시끄럽지. 뭐 사건 사고 같은 거 더 일어날까요 혹시? 얼마 전에 뭐 정말 아픈 일도 있었고, 그리고 또 정치 얘기는 정말 하기 싫거든. 아주 엄청나게 많은 욕을 먹고 있어. 가끔 전화해서 뭐 전화 테러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, 나는 내 생각을 얘기한 거고, 무속인으로서 신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보여지는 게 있어도 그대로 얘기했을 뿐인데, 내 말을 안 믿어도 그만인데 욕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고. 근데 어찌됐든 내년이면은 내년 2월에는 또 윤달이라는 게 있고, 그래서 내년 상반기 한 5월쯤에 우리나라 뭐 정치권이나 이런 쪽에도 큰 바람이 불지 않을까. 늦어도 그게 만약에 5월이 아니라 양력으로 5월이고, 늦어도 10월이면은 큰 바람이 불지 않을까. 변화, 막 정말 엄청, 또 이 정치권으로 얘기한다면 굉장히 내년이 엄청 시끄럽고 막 스펙타클하지 않을까, 그렇게 보고 있어요.